대통령실에서 제출한 명품백이 목사님께서 주신 명품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그 명품백을 내가 전달한 이후에 그 명품백은 제가 제보받기로 또 뉴스타파에서 내부 제보자가 나와서 그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유경호 비서 깜빡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비서에게 여사가 그걸 쓰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건네줬답니다. 그래서 유경호 비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금화를 했는지 뭐 당근마켓에 팔았는지 누구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디올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은폐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록물로 분류돼서 창고 안에 있다고 그동안 얘기를 했고 어쩔 수 없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압수물품 형식으로 이미 제출을 해야 되니까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서 제출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제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만이 메모를 해놔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검증을 하자 왜 검찰이 나를 안 부르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걸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해서 우리 제 담당 변호인을 통해서 그걸 요청서까지 냈습니다. 검찰에. 검찰이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그것은 전 세계 디올백이 동일한 제품이 수천 수만 개겠지만 별지로 우편엽서 같은 별지로 바코드와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코드를 갖다 대면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으로 트랜스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동일한 제품을 사다가 제출했다 해도 제가 전해준 제품과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안하니까 왜 갑자기 이것을 경매를 처분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법조팀을 출입하는 여러분 기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디올백을 놓고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 백에 대한 시리얼 넘버를 맞춘다는 거예요. 열어보기도 전에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하자고 해도 검찰에서는 그걸 저한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 말이 맞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